예수의 인간 구원의 길 2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티벳 남아 불교의 주문을 외웠던 것인가? 다시 히랍, 이집트로 구도의 길을 떠나는 예수. 이윽고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온 예수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의 애정어린 환대를 받았으나 동생들로부터는 혼자 잘난 체하며 헛된 명성을 구하는 자로 비난을 받았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여동생 미리암에게만 지난날 구도의 과정에서 겪었던 사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곧 히랍으로 떠났다. 아테네에 이르러 히랍의 성자인 아폴로의 인도로 다른 현인들을 만나 히랍의 정신세계에 대해 듣고 또한 히랍의 여러 교서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리스도라는 법명을 받다. 이듬해에는 이집트 조안에 가서 엘리후와 살로메를 만난 뒤 헬리오폴리스로 가서 성자들의 모임인 형제단 입회를 허락받았다. 예수는 이들 성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상생활의 길을 널리 더듬을 생각입니다. 널리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오른 높은 곳에 저도 오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은 일을 저도 경험하고 이것으로 내 동포에 비해 실망, 시련, 유혹을 알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비밀 형제단의 사약을 받아 성실, 공정, 신앙, 박애, 위율, 성애라는 여섯 단계의 시험을 진실과 용기로써 극복하고 거룩한 스승의 제자가 되어 애굽 밀교의 비밀과 생사의 문제 그리고 태양계 바깥 세계에 대한 비밀을 배웠다. 예수는 사자의 방에서 시험을 마친 뒤에 보랏빛 방에서 일곱 번째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법명을 받았다. 당신은 천지의 큰 저택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이다. 이어 당시 사상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일로의 집에 세계의 일곱 성현이 모였는데 예수도 이 모임에 참가하여 명상에 잠겼다. 중국의 맹고스테, 인도의 비자파치, 페르시아의 카스파야, 아시리아의 아시비나, 히랍의 아폴로, 이집트의 마세노, 히랍 사상의 대가 파일로, 이렇게 모인 7인의 성자들은 세계의 근본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예수도 이들에게 진리를 설하였다. 다음은 맹고스테의 말이다. 때의 바퀴는 한 번 돌아 인류는 보다 높은 사상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알맞은 옷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자들은 좀 더 커다란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나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랑의 표현이로다. 그리스도란 말에 어원은 히랍어의 크리스토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그 의미는 히브리 말의 메시아와 같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특정한 사람만을 부르는 고유 호칭이 아니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모두 그리스도가 된다. 즉,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은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려고 하는 신의 사랑을 말하며 그러한 사랑을 구현시킬 수 있는 인격자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었다. 그는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 평화의 왕의 왕으로서 희생을 통하여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였다. 4천여 년 전에 이 신비의 인물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신약성서의 히브리서에 조금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이었다. 신약시대의 예수는 그의 구원정신을 좇아 인류 구원의 제사장이 되었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기독교의 구원의 도맥은 이렇게 구약 신약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희생의 철저한 구원정신을 실천하여 영원불멸의 생명의 몸을 열망하는 신선맥이다. 기독교는 동양의 선도를 철저한 희생과 사랑, 봉사정신으로 승화시킨 서양의 선맥인 것이다. 기독교 구원관의 최종 결론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꿈의 낙원이 지상에 이룩되는 성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3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하느님이 강림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에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인도 유학 시절 예수는 모든 인간의 해탈의 가능성을 철저히 가르치는 불교에 매혹되어 승려가 된 후 베나레스, 노야은, 부다가야, 헬리오폴리스 등지에서 오랜 수도 생활을 하였으며 티벳을 마지막으로 29세 때 귀국을 하였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최후의 외침. 인도 및 티벳 등지에서 예수에게 심령치료의 비법을 전수해준 밀교계 고승인 누드라카와 맹고스테 등 예수의 스승들은 예수에게 도수를 이타적으로 쓰되 남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귀국 후 예수는 유일신교인 유대교파들에게 모든 인간의 절대 신성을 부르짖으며 여러가지 초월적 이적을 행하고 군중을 모아 신의 사랑과 평등 사상을 전파하였다. 결국 예수는
유대교 성직자들의 질시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는데 이때 예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 듯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 한마디를 크게 소리친 뒤 혼절하였다. 그런데 예수가 외친 이 최후의 말씀은 티벳 라마 불교의 진원인 엘리엘리 라마 삼약삼볼이라는 나란히 총지 주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극도로 탈진하여 생에서 사로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한량없는 복덕을 지어내는 권능이 있다고 전해지는 라마 불교의 주문을 암송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이 주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은 뒤 수십 년이 흐른 후 예수의 언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잘못 기록된 채 번역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예수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극한 상황에서 라마 불교의 진언을 암송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의 인도 티벳의 구도 생활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의 하나이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전설이네. 전설에 의하면 젊은 예수는 사막의 대상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건너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를 가로질러 티벳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스님들과 수도하기도 했다고 전하죠. 제프가 예수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잔스카르 계곡을 통과하여 예수의 동방 견문을 기록한 티벳의 고대 문헌에서처럼 수도인 레 근방의 불교 수도원을 탐험할 것이며 그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의 하나인 누브라 계곡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놀랄만한 조사를 해왔지만 어떤 것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가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비슈야 마하프라나를 발견했는데요.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이 책자에 의하면 1세기경 카시미르의 왕이 서쪽에서 온 하얀 의복을 갖춰 입은 금발의 백인을 만났었고 그가 자신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자이며 신의 아들이라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여행자의 이름이 이사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이었죠.